대한민국은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을 하면요. 이제 저기 안 되는 통일을 해야 돼요. 예. 여기에는 무기가 있으면 안 되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무기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핵무기라든지? 전부 다 없애는 통일을 설계해야지. 살상 무기가 싹 없어지는 여기가 통일을 하면 이게 평화지대 선포가 돼요. 이게 지금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아니고 같이 같이 정도가 폐지해야 돼. 그리고 세계가 보존해주는 나라를 만드는 통일을 해야지. 그래 이제는 어디에 빌붙어 사는 그러한 한반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세계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통일을 만들어야 돼. 이제 인류의 최고의 평화지대가 여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저건 좀 놀라운 말인데 사실 저 이야기가 80, 90년대 진보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비핵지대와 평화지대와론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예. 이제 가고 나면 그 녹음기를 가지고 소파에서도 듣고 차 안에서도 듣고 침대에서도 듣는 스타일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동안 천공 예.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저기 뭐 들은 거는 많은데 얼추 보면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가장 그 진보성이 강한 그룹에서 주장해왔던 논리를 또 갑자기 차용을 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조화가 보이는 대목인데 사실 전 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없는 통일. 전 세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끌어가는. 그래서 저 중심국가론도 나왔어요, 지금. 한반도가 이제 중심 국가 그것도 나왔는데 여기에 뭐 보니까 진보당론은 단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상으로서는 들을만해요. 방금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사고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그 흐름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어떤 통일에 있어서 현실성을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따지지 않아요. 국제 정세, 통일이라고 하는 네. 것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한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대 남북 문제와 관계도 있고 주변 4대 국가, 뭐 네. 저는 강국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는데요. 뭐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통일과 관련된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네. 거기하고의 역학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이상인 거죠 본인의. 그래서 이제 이 전양반이 이제 통일 시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으로 불러내서 용산 시대를 연다는 거죠. 용산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산시대가 열어진 다음에 통일시대를 열고 통일시대가 열어진 다음에는 세계화 시대를 연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죠. 세계화 시대는 뭡니까? 딱히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라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미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선포가 됐고 지금 현재도 이미 세계화 시대는 돌입해 있고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고 세계화 시대는 전 세계 인류들이 용산으로 몰려온다는 거야. 아. 용산으로 몰려와서 여기가 평화의 지대가 되고 뭐 이런 썰을 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앞뒤 정황도 안 맞고 논리성도 없고 이게 어떤 그 니드에 충족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만의 말인 거예요. 정체불명의 본인의 발상인 거죠. 네. 여러 학자들의 말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예. 어떤 프로세싱이 갖춰지고 스트럭처가 갖춰지고 하나의 뭔가 이제 시스템화되는 어떤 학문이 됐든 정설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그냥 막 짜집기가 돼버린 거예요. 난도질된 어떤 이런 이론들이 통일 담론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상적으로 우리 진보의 통일담론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 뭐 좋은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문자적으로는 담겨져 있어요. 네. 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자기의 어떤 초월적 그 존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자꾸 스케일을 키우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적어도 자기의 어떤 그 캐파, 내지는 어떤 하나의 스케일이 이 정도는 되는 걸 하다 보니까 끌어들인 담론이에요. 이게 저기, 저,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논리 구조나 정책이 아니라 어떤 그 스케일 큰 지도자, 그 지도자를 지도하는 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케일인데 채울 게 없거든. 이게 공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가 들어오고 통일이 들어오고 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신흥 종교가 의외로 저런 비슷한 스타일을 많이 취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라든가 통일교도 내세우는 저기, 게 얼마나 이상향이 거대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뭐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그러니까 이런 신흥 종교들이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엔 얘기도 많이. 유엔 얘기도 많이. 신천지도 뭐 유엔 유치 본부 차리고 통일교도 유엔 유치 본부 차리고 얼마나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유엔의 유인이 어떤 기능과 역할이란 걸 뭐 어떤 잘못된 관념으로 보는 거죠. 유엔이 그렇죠. 사실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의 스케일링 작업이에요. 스케일링 작업이죠. 스케일업 하는 그 작업이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도 커 보이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일정 정도 통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 들어 갑자기 안 하던 통일 얘기를 이 정부가 많이 합니다. 근데 새로운 통일론이에요. 저기서 천공이 얘기했던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드는 통일. 그 얘기가, 아니, 새로운 운영체제 만드는 게 통일 방안인데, 그게 오늘 3.1절에, 저기 나왔잖아요. 새로운 자유주의 통일 방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이게 그런 어떤 신호적인 논리적 코드가 이렇게 그 조율되는 과정이죠. 하나의 그 스케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지만 저런 거는 현실에서 도래할 수 없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남북정상회담을 합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의 시진핑도 박수를 치고 트럼프도 박수를 치고 전 세계인이 박수를 치고 김정은도 영웅이 되고 윤석열도 영웅이 되는 그런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논두렁에 뭐 소처럼 이쪽 밭에 풀도 뜯어먹고 저쪽 밭에 풀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의 양다리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서로 그 우리의 위치에 한계가 있어서 그 조율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미국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는 그런 방안은 없다. 뜨거운 얼음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영상에도 잡혔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뭐 아 방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것은 어떤 우리 통일을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정말 정상적인 학자들이 했던 그런 이론이나 담론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고 남북 문제나 이 4대 주변 4대 강국을 둘러싼 이런 역학적인 관계 또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은 그런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성 없는 방안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저런 어떤 그 통일 방안이 정부에 뭔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일단은 평화가 파괴되는 중간 과정에 눈이 멉니다. 네. 거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고 뭐 그냥 다 그렇죠. 그냥 근데 건너뛰는 거지. 여기에서 제가 딱 저런 통일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천공행이 그 정치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영웅주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떤 예. 한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세상의 팔자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자면 문수보살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그 저 중생의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해주는. 어떤 뭐 미륵보살, 문수보살 같은 뭐 이런 존재. 윤 대통령은 뭐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예. 자꾸 강조하고 예.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세 사람만 대한민국의 12명의 대통령 중에 이 12명 중에 3명만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웅과 예. 그 권위의 화신으로서의 정치 지도자. 이런 이미지거든요. 자기 제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제자니까 그렇죠. 자기 제자가 잘 되고 영웅이 돼야 그러니까, 자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네. 조금 토론거리가 생기는데 네. 원래 민주주의 사회 지도자라는 거는 어떤 대중, 공중의 네. 뜻을 네. 자기가 어떤 퍼블릭 서번트 하나의 복무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당사자거든요. 예, 예. 이걸 민주사회 지도자로 보는데 예, 예. 저 천공이 보는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존재로서의 지도자예요. 예, 예. 그다음에 팔자를 바꾸는 지도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영웅사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이 한반도 역사의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적기구나 느끼는 그 반응. 이런 어떤 그거는 이제 본인도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한 기본 사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